지금 급합니다. 내가 급하게 급한 만큼 급하게 한번 해볼게. 오늘 뜨거운 막창 구이 그리고 지금 매운탕 제가 재료 준비한다고 야채 금방 준비했고 미나리, 청경채, 배추, 두부 자 이렇게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놨는데 자 이건 넣고 고기 이름도 모르겠네 이 고기가 맛있습니다 엄청 이게 맛있는 고기입니다 자 이거는 자 매운탕에 대가 노래미 자 이거는 쥐치미 쥐치 자 이거는 제가 전부 다 낚시로 해서 제가 다 잡았습니다 자 이거는 뭐 살도 있고 뼈도 있고 살 뼈 뭐 막 섞였습니다 자 이 고기가 진짜 이거 맛있습니다 제가 이거 제가 잡은 고기지만은 형님 영민 형님 이 고기 뭡니까 어 형님 잘 오셨다 이 고기 뭡니까 이름이 어이씨 그럼 내가 잡아도 이거 내가 여기 들어가는데 이자 먹었네 형님 이 고기 이름이 뭡니까 제가 이 가위로 지느러미하고 꼬리 다 잘랐는데 이게 맛이 있다 하더라고요 야 이름 뭡니까 야 뭐 생긴 거는 뭐 우락 새기가 이거 일단 이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점찬이 와가지고 내가 뭐 한다고 바빠가지고 자 자 이건 절입니다 막창 지금 초벌 중입니다 여기 한 30분 동안에 여기 소주 그리고 저 뭡니까 오디 주, 자, 당근주죠. 그리고 이 카레. 자, 이게 보시죠. 제가 이거 어디 내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건더기를 좀 넣었습니다. 자, 아니, 어디 술이 들었고, 소주. 밀가루, 소금, 그리고 이거 뭡니까? 아, 그래, 허브. 여기까지 이제 맛을,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. 자, 냄새 제거를 했습니다. 대충. 그래, 국물 버리고. 자 이렇습니다 자 막창입니다 막창 자 여기는 지금 다시물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다시 가루 넣고 이거 뭐 넣고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 마늘 생강 간장 소금 이렇게 넣을게요
정말 오이 제가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대충 하겠습니다. 잘 넣겠습니다. 고기 고기 뭐 살도 많고 뼈도 많고 자, 제가 이걸 제대로 안 했네요. 고기 이거 허파 이런 거잖아요. 이거 아가미 쪽에 있는 거 이거 떼야 됩니다. 이거 안 떼면은 국물 맛이 씁쓸합니다. 그리고 대충 제가 했습니다. 자, 이 고기입니다. 약간 무식한 놈. 자, 됐습니다. 자, 다음에 놀래미. 자, 놀래미 야도 내가 대답 안 하고. 자, 이 부분입니다. 아가미 쪽이 이 부분. 이거 떼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떼서. 자, 이건 지친데 제가 혹시 모르니까 이 안에 제가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. 낚시 바늘이 있는지 없는지. 자, 낚시 바늘이 없습니다. 넣고 또리야 빨리 오너라. 면통 해야죠. 면통 한다 막창하고. 아이씨 이거 뭐 우리 마누라 냉장고 빨리 정리하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이가 이거 대가리 그냥 넣으면은 국물이 삽세이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입으로 아가미 쪽에 이쪽에 이상한 거 떼야 됩니다. 자, 이런 거 이건 얘는 먹고도 없어야 돼요. 이만 이거 떼내야 됩니다. 자, 대가리를 반쪽으로 따게 가지고 제가 혹시나 잡은지 오래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일단 확인합니다. 좋지. 이 부분은 없애야 됩니다. 이거 이건 뭐 고기도 아니고 대충 손을 떼면 뒤집니다. 껍질 한번 이렇게 볼까요? 이 껍질 잘 벗겨집니다. 대가리 껍질 벌써 대가리 껍질 깨끗한 이게 될까?
자, 쥐치는 이거 뭐 안 대파도 껍질은 잘 떠집니다. 아우 뭐라 씨 괜찮네. 자, 껍질이면 이거는 쩍입니다. 먹구나. 빨리 못 오더라. 또라. 영민이 아까 저 고기 이름이 뭡니까? 낚시 바늘, 좀 방금 확인했습니다. 저번에 낚시할 때 다 확인했는데, 혹시나 싶어가, 확인해야 됩니다. 제가 이거 잡았지만은, 제가 낚시 바늘을 빼고 했지만은, 형님 아시잖아요. 제가 다 잡았다 해가지고, 아가미 속에 바늘이 없다고 가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자, 내 앞에 누가 낚시 잡았는데, 바늘 터지가 도망갔다. 그 이후에 또 내가 잡았다. 이러면은 또 곤란합니다. 항상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. 아, 고기를 못 온다. 한 개는 놀래미고. 아씨. 이 고기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, 이 고기. 이거 이름 뭡니까? 아구 뜨거라, 씨. 아구 뜨거라. 이거 뭐 얼굴이 개판대뿐네. 이거 뭐야. 이름 뭐겠다. 내가 이거 떨어가지고, 이 잡은. 다음 달 그 낚시 대회 나가야죠. 저 다음 달 낚시 대회 나가 지금 생각 중입니다. 하나 이거 또리가 또리름 상수이라 이 야가 뭐 정신이 있나 없나 또라 그러지 마라. 아마 섭섭하지. 어? 자, 제가 저 먼저 막창 소질할게요. 자, 막창 소질하시네. 여기 그 안에 지금 밀가루입니다. 밀가루하고 방소금. 얘는 막 식혀야 됩니다. 비벼야 됩니다. 고기가 상수이라 이씨. 빨리 떼고. 자, 이래가지고 막창을 막 비벼야 됩니다.
아이고, 이거 이면 포함 마시는 게 더 힘듭니다. 요리하는 것보다 뭐. 이거 더 많이 넣고 빨리 올려놔. 돌이. 자, 일단 명당 이렇게. 자, 명당은 옆으로 좀 옮길게요. 옮기고. 자, 여기는 뭐 막창 들어갑니다. 막창. 대구 한번 오너라. 어? 야, 여기다 선물 5만원 짜네. 저기. 자, 이따가 저 명탕부터 이거 야채를 넣어줘. 어제 뭐 도리가 많이 건강하네. 뭐 우선이 시원시원하네. 자, 이따 두부를 넣고. 배추를 넣고. 맞춰놓은 거 뭐예요?
네, 수력꽃도 넣어야죠. 당연히 넣어야죠. 저는 청양고추도 넣지만은 저 양념장에 저거 넣습니다. 항상 버사리 가루를 넣어요. 저는 매운 걸 엄청 좋아해요. 그냥 매운 거 좋아할 정도가 아니고 매운 거 무지 좋아합니다. 항상 저는 여기 이제 와사비가 항상 있습니다. 와사비. 소금도 넣고 해가지고 이 간이 조금 됐습니다. 그냥 물 됩니다.
예, 형님, 일단, 9월달에 제가 한번 갈게요. 꽃길 낚시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. 아니, 9월달, 아니더라도, 자, 9월 전에, 뭐, 낚시할, 동출할 기회 있으면은, 제가 참석하겠습니다. 자, 안 그래도 이번 주에 내가 지금 간포가 지금 가까운 막가 지금 생활 중인데, 내일 오후부터 저 동해안에 바람이 많이 봅니다. 풍속이 7m, 9m, 밤에는 뭐 14m 갑니다. 12m, 13m, 14m. 자, 모레 금요일부터 또 바람이 뭐 12에서 14m. 그 정도 되면은 낚시 뭐 합니다. 바람만 없으면은 내가 한번 깜빡이 한번 가려고 맘먹는데 낚시도 뭐 하고. 자, 오늘 저는 닉네임을 매일 요리하는 남자라고 그래 하고 싶어요. 진짜 저는 거의 매일 합니다. 많을 때는 하루에 막 네 가지, 다섯 가지씩. 그러니까 오늘도 한 모여서 한 가지, 두 가지. 또 저녁에 또 합니다. 어제도 세 가지, 네 가지, 다섯 가지, 여섯 가지. 어제도 여섯 가지 했어. 아니, 제가 일단 가겠습니다. 9월달 아니더라도, 뭐 언제라도 제가 샤이 허락이 되면은, 제가 원래 여행하고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, 시험만 되면 무조건 갑니다. 어, 돌아. 내가 실망을 안 했겠는데, 지금 이렇게 실망하지? 난 실망, 성질이 급해가지고, 실망 영상 업로드까지 내가, 못 기다린다. 내가 오늘 한 2시간 안으로 이걸 이제 편집해가 내가 바로 올려본다. 나는 그 이거 영상 이거 뭐 대박 날이 없다. 내가 지금 활동은 지금 안 하잖아. 뭐 구독자도 관심 없고 시간도 관심 없고 그냥 나는 영상 꾸미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지. 우리는 빨리 다 한마디 두고 배고나. 이건 소주하고 먹어야 되는데 먹도 뭐하고. 하여튼 이 또리도 고맙고 영미 형님도 반갑습니다. 자, 다음에 또 뭐 보도록 하고 자,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. 하긴의 마지막 화면을 자 이게 마지막 화면입니다. 건강하게 있어.